여러분, 안녕하세요. 식용TV입니다. 오늘도 이 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16331 청판 로즈골드 전설적인 시계죠. 이 친구도 오랜만에 만났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러그까지 세팅되어 있고, 이 용두 이 부분이랑 초점. 네. 사루 모델을 정품으로 살수 없는 어떤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서 밴드 여기 가운데 부분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미 되어 있는 스틸 모델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이 시간에서 봤어요. 정품을 봤는데 그건 화이트 골드죠. 근데 가격이 이제 3억대다 보니까 이거는 대리 만족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또 주문해서. 이런 느낌의 다이아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10포인트 바인덱스고, 뭐 베젤에 다이아가 들어가고, 뭐, 이거는 팔찌, 테니스 팔찌라고 하는데, 테니스 공처럼 다이아가 박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어쨌든 명품 시계라는 게뭐 이것도 스틸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시계가 일단 비싸잖아요. 뭐 전자시계나 스마트워치, 뭐 저희 군대에 갈때 훈련소 앞에서 팔던 만 원짜리 시계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금액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시욕, 뭔가 사람들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게 명품 시계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갓 스틸 시계, 이제 막 콤비 시계 정도 차시는 분들은 금통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 과시욕은 끊임없고, 사람의 소비,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더뭐 소득이나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스틸 차던 사람이 과연 거기에 만족할까라는 거죠. 과연 부자들의 세계에,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금통이 그거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금통보다는 다이아 세팅은 더 가깝다는 얘기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도 이런 다이아에 환장을 하는 거 보면 곧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 한국보다 훨씬 더 소득이 앞서는 미국 같은 나라는, 네, 거기 아이스박스라고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아이스박스라고 구독자 100만 명 넘을걸요? 거기 막 러시아 갱 두목도 오고 아랍의 석유 부자들도 와서 사는 게 뭐나? 다 아이스박스, 다이아 세팅된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세팅들이 결국에는 오실 거 빨리 오시라는 거죠. 결국엔 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은 아직은 이 문화가 많이 발달하진 않았는데,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미국이나 홍콩처럼, 일본도 그렇고, 이런 세팅 문화가. 지금도 래퍼들 있잖아요. 플렉스 한다고 막, 이런 설탕 시계들. 한국에서는 설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얼음 같다 해서 아이스박스라고 하고, 네. 곧올 겁니다.